우리들이 10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면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말진이라. 그래서 이첫 번째 개명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개명이 아주 중요해서 첫 번째에다 드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좀 세세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딱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은 새기거나 만들거나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거나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거나 거기에다 대고 빌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신을 형상화 시켜서 거기에다 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상, 그러면 첫 번째로는 새기거나 만들거나 이러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절대로 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에 임재하셔야지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 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새기고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로는 사람 마음속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차지하게 하는 것들을 두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뭐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보다 나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을 꼼꼼히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고통을 느끼시는데 어떤 고통을 느끼시는가 하면 너에게서 내가 버림받는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그분이 버림받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려 본 사람이라든가, 유괴범에게 빼앗겼을 때. 그 심정을 우리들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죄의 창시자에게 당신의 자식들을 유괴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자식들이 내가 유괴범 사단에게 유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유괴범인 사단을 친아버진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것은 자동으로 사단의 자식이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누구에게 분노하시고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시느냐면 사단에게 그럽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은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우리들은 질투, 그러면 남자가 여자, 뭐 남녀 관계 문제, 친구, 뭐 이런 그러한 수준의 질투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 쪽을 선택하게 될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그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질투를 느끼시고 우리들에게서 버림받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면 여기 다른 신 그랬죠. 사단인 거예요. 그들이 사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 진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사단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이 엄마 말을 들으면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수 있고 장래가 창창하게 열리는데 아이 아이가 옆집의 아줌마 말만 자꾸만 들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자식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옆집의 아줌마는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극기 20장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생각들, 이 세상의 것들, 아니면 감정들, 이기심, 중독,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것들에게 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그랬죠. 누구에게 질투한다고요? 사단에게 질투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이 죄를 갚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걸로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를 갚아줬다. 이것은 용서해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죄 값을 갚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부터 얼마만큼이나 이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한 사람의 일생의 길이를 의미해요. 한 사람의 일생의 길이. 제가 1대예요. 제 아들이 2대예요. 제 손자가 3대예요. 그 아이가 또 손자의 손자를 낳으면 4대. 그러니까 저의 일생의 길이가 3, 4대까지면 저의 일생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지은 3, 4대까지 지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갚았다, 하나님이 갚아주었다는 것은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하나님이 아비가 잘못하면 그 죄의 벌을 그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의 죄를 갚았다라는 것은 너를 용서해 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또 다르게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주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들 삼사대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3, 4대 내 아들도 3, 4대 그 손자도 3, 4대 이러면 계속 그로부터 3, 4대 3, 4대까지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 지금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 세상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요, 즉다 죄를 갚아 주셨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단한 사람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못 오시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왜 6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다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손자대까지 삼사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밑에 삼사대까지 벌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그때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만 이가 시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멸망받고 마는 것이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신포도를 먹고 아으하고 몸소리를 치면, 제 옆에 있던 아들이 같이 이가시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과 같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벌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즉 나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요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즉 나를 믿으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수천 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가 3, 4대까지 내려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복이 1000대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은 절대로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부기는 3, 4대까지 대물림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2절,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지, 엄마가 잘 믿는다고 그 3, 4대까지 가는 법이 없다고요. 또 죄를 쟤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해라 멸망받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엄마가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그 자손에게 구원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만일 엄마 아빠가 잘 믿었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대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생. 아담과 하와의 마다들 이대도 가지 못해가지고 가인이 멸망받았잖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20절을 보시면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못 가요. 자기 선택력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 구원받았다고 아주 마음 푹 놓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도중에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과거에 그의 믿음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고 그냥 멸망이라 그랬어요. 또 반대로, 아유,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에 그의 잘못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고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재형이에요 오늘 내가 어떠하냐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기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내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했어도 그가 만일 자기의 만 믿고 악을 행하면 전에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전당물이나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법을 따르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버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시면 돼요. 저도 연년생으로 사내 아이 둘을 키웠어요. 분명히 걔네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터인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 또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감정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어떤 부모도 너 7년 전에 여름에 너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이번에 때가 됐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치기를 바란다. 이러는 부모는 세상 천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식의 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쳤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디서부터 오해를 시키는가? 두 번째 개명에서부터 오해를 시키는 것이에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죄를 갚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 그것을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사람을 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에레미아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세요. 도와주시려고. 벌 주려고 너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막 눈에 부르키고 보시는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을 열심히 지켜보는 것은 사랑스러워서 도와주려고. 지켜봤지?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제가 자식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이게 다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것은 화를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화를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 화를 내는데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감정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인데 인자하시면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7 절과 8 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절대로 사람에게 화를 내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 낳았을 때, 아유, 이거 귀찮아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채우고, 이젖 매기면 몸매 망가지니까, 에이, 갖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해봤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80년 2월 17일 밤 1시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그런데 저희 36의원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딱 나오면 바로 엄마 배 위에다가 애를 퍽퍽 올려놔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배 위에 털컥 올라오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이 사랑의 샘이 팡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한 느낌을 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폭발하듯이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몇 시간에 걸쳐서 느꼈던 그 진통이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고, 그 아이를 위해 사람은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다버리지 않을 사랑이 여기에서 터져나왔어요. 이러한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을 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헛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보시면 9절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을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야단치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사람을 야단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잘못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너희들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너희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잘못 선택을 해서 사단이 시키는 종로로서 한 것을 나는 불쌍히만 생각하지 너희를 절대 미워할 수 없어. 이러는 것이. 그래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면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절대로 너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계속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고 재 받을까 봐. 그래서 뭐 질병이 생기거나 재산에 어떤 손실이 생길까 봐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아파도 길을 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냐? 집에서 쉬어. 교회 한 번, 두 번, 안 나와도, 괜찮아? 집에서 쉬어.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화를 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후려쳤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뭐가 안 되면 아유, 그때 그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아서 이렇게 됐네. 사단이 이런 생각을 반드시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근데 그러한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11조 좀 떼어 먹었다. 아우 내가 100만 원을 11조를 떼어 먹었더니 아우 글쎄 딱 병이 나갖고 100만 원 입원비를 쓰고 왔어. 이제는 11조 절대 떼어 먹지 말아야지. 벌벌벌벌 떠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 띄어 먹어도 벌안 주세요. 절대로 벌안 주세요. 현대 삼성과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재산이 11군 꼬박꼬박 내는 사람보다 더 많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화를 안 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을 미워하고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 하나님을 경애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도 용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자식을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러죠. 큰 손가락, 작은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다 아파요. 하나님은 현재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당신의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애지중자고, 이 손가락은 하나님을 안 믿고 저주하니까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인가? 아니. 하나님은 다 사랑해서 당신의 손가락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동의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죄가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죄가. 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죄가라 그래요. 이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마음 속에 병들고 손해나는 것이 죄가인 줄 아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히 멸망인 거예요. 그것을 죄가라 그러는데 그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 게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았다. 즉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대까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 는 것은 사단을 선택한 것인데 그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죄가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옮겼다 이것은 아예 죄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가 분리되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번째 계명을 은혜의 계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저희들에게서 죄가를 없애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용서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마음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으로 사단은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믿을 수 있고 알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